환자의 질병 정보가 119 구급대에 자동 전송되는 안심콜 서비스의 가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18년 3,800여 명이었던 119 안심콜 서비스 이용자가 올해 7,000여 명으로 늘었으며, 홀몸 어르신이 전체의 3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인구가 1인 가구가 점차 늘고 있다며, 언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119 안심콜 서비스 가입을 당부했습니다.